안녕하세요, 푸케입니다. 오늘은 별내면에 있는 하우스 용암 카페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별내면에 있는 대형 카페로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봤던 데가 본관이고요. 이곳이 별관입니다. 별관은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본관은 1층, 2층, 3층까지 있고요. 이곳이 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. 참고로 별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본관 건물로 가야 합니다. 별관 입구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는 약간 해외의 그런 하와이 같은 느낌을 좀 살려놨고요. 내부에 또 텐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별관의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골동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여기에 있는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주인장이 이런 걸 모으는 취미가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수집품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동의 규모는 이 정도 되고요. 엄청나게 큽니다. 그래서 보는데 시간이 다 가는 줄 모르게 볼 수가 있고요. 뭐 음료를 마시는 것 뿐만이 아니고 골동품을 구경하러 와도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. 이곳의 명칭은 뭐 앤티크 존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 이런 아름답게 모양이 디자인된 컵이나 뭐 접시도 볼 수 있고요. 또한 좀 비싸 보이는 앵무새 조명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별관을 다 둘러보면 본관을 둘러보면 되는데요. 본관에는 야외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곳이 1층인데요. 1층에서는 주문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앉는 좌석은 따로 없고요. 물론 야외에는 있지만 실내에는 1층에 따로 앉는 좌석이 없습니다. 2층에는 좌석이 있는데요.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대형 카페 가면 디자인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약간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의 디자인, 그리고 조명도 하얀색이라서 좀 차가운 느낌의 그런 절제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. 참고로 2층에는 노키즈존도 있어서 조용하게 뭐 독서나 아니면 노트북을 하고 싶다면 이곳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3층에는 분수대가 있고요. 또한 텐트가 쳐져 있어서 글램핑장? 텐트장? 같은 곳에 온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예, 굉장히 아늑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긴 좀 따뜻한 분위기가 나고요. 안에 또 난로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문을 할 때는 뭐 당연히 베이커리 겸 카페니까 보통 이런 대형 카페들은 디저트가 있고요. 음료수 또한 있습니다. 뽀로로 음료수도 있네요. 물론 디저트뿐만이 아니고 빵 또한 있어서 빵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것 또한 디저트라고 봐야겠죠. 빵이나 디저트. 저는 아메리카노와 빵을 시켰는데요. 단호박 크루아상이라고 해야 되나? 저거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뭐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예 밋밋하지도 않아서 괜찮았네요.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. 별내면에 좀 한적한 곳에 있어서 붐비지가 않아서 좋았고, 그리고 본관 별관이 굉장히 커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또한 그 앤티크존, 전 앤티크존에서 이 음료를 마셨는데 앤티크존이 분위기가 제법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혹시 오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